아침에 눈 뜨면은 바다가 보이고 솔 한기 그런 것만 그렇게 행복이죠.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은 사실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은 100세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만큼 그들에게 이 집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내의 건강이 그렇게 나빴을 때이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죠. 집이란 사랑과 건강과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품은 집과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 이 부부의 바람이랍니다. 바다를 닮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이 정말 이제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내 고향 남쪽 바다를 부르시는 내 집주인, 네. 바다를 품은 집. 이집 주인들은요, 정말 남다른 바다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 쌍의 다정한 갈매기 부부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네. 사세요. 아이고. 보고 있으니까 바다를 품은 집이었는데 저는 사랑을 품은 집 같아요. 보고 네.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100세까지 건강하게 해로하셔서 건강 100세 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건강 장수하는 어르신 만나봐야죠. 건강 100세. 박광구 아나운서. 네. 자, 이번 주에 만나보실 어르신은 100세가 이제 되신 이노기 할머니이십니다. 거침없는 성격에 입담도 아주 화끈하신 분이세요. 진짜. 기대되네요. 자, 건강 100세의 주인공을 찾아 제작진이 달려온 이곳은 경북 상주의 작은 마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장수 어르신이 계시다고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욕을 욕쟁이 뭐 할머니. 너무 잘하시니까. 화끈하신가봐요. 아니, 기대돼요. 100세 신분이 아직까지. 어머야. 코스가 달라요, 목소리. 방금 왔지 뭐 내가 웃겨라 방금 이 사람. 여기가 100세 되신 어르신입니다. 손자빨도 안 되는 것들이야가 여기. 목소리가 아주. 우리 손자빨도 안 되는 게 이거 찍으러 온다고. 아이고. 할머니 진짜 백수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저 민영 가봐. 내가 저 볼래 저 민영 좀 볼래. 오늘 계속 띵동띵동하네요. 자, 까맣게 염색한 덕분에 더 젊어 보이는 외모시죠? 100세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운찬 목소리를 가진 할머니. 하지만 하루 결과 올해 딱 100세 맞습니다. 100세 맞습니다. 한 7순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이러다 이빨을 봐. 내가 그게 안 먹었겠는가? 자, 오늘의 주인공 100세 이노기 할머니입니다. 이 마을 최고령이신 할머니, 마을에서 하루를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데요. 새벽 6시 반에 언제나 이맘때면 소박한 아침상을 손수 차려서 드십니다. 어머, 직접요? 소박하지까지 나는데요. 그냥 난 나물이 좋아. 이거 없어도 나물을 먹은 게. 나물하고 채소만 좋아하세요? 나물하고 장하고. 나물 반찬이 대부분인 백세 장수 할머니의 평범한 밥상. 자. 비벼서 드시죠. 그런데 이노기 할머니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막걸리입니다.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아직 6시 반에 꽉 채웠죠. 한 잔 먹어야지. 한 잔. 어머. 밥은 늘 한 주걱 정도만 퍼서 드시는데 막걸리만큼 이렇게 대접에 천장거릴 만큼 가득 부어서 단숨에 한 번에 들이키십니다. 아유 아니, 어르신. 백세 맞으시겠네. 다 맞죠 다. 어머.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어머. 그러다 보면 지어져야지 사람이 오거든. 그러고 하면 또 할머니 한잔 해. 또 젊은 놈은 모친 한잔 잡다 하려면 먹었다. 또 내가 서른 살 먹으면 이 집은 나도 한잔 내야지 이러면 또 한번 가고 또 녹아먹는다. 그렇습니다. 삼시세끼 막걸리를 챙겨 드시는 백세 할머니. 냉장고 보십시오. 구석구석 막걸리병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죠. 어이구 옆에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저게 일주일 동안 쌓아놓은 막걸리병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1.8리터짜리 막걸리병이 무려 80여 개.
백세 할머니 혼자 다 드신 거죠? 이걸 다 먹었어요 혼자서? 하루에 혼자 내가 뭔지도 다 몰라. 이거 그러니까 누가 먹었는지 말라요. 다른 데가 다 먹어. 그럼 누가 다 먹어요? 네 아버지.